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가롯 아닌 유다의 질문,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름, 즉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죄된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결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욕망, 탐욕, 또 돈이나 권세, 명예 또는 세속적인 성공의 어떤 아이콘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갖 난잡하고 더러운 욕망의 신으로 바꾸는 것이 인간이며 그 원흉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죄된 욕망과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은 절대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영혼이 깨끗해진 자들만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는데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말하는데 알레데이아는 숨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거짓, 가식의 반대말로 진리, 진실, 진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은 진리를 찾고자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던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라고 하는 거짓 안경, 이 가짜 안경을 통해서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찾고자 그렇게 발버둥 쳤어도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또는 과거의 현자들이 진리를 찾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진짜 생각과 진실은 죄와 거짓으로 감춰져 있고 마치 굴절된 유리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비틀어지게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왜곡되었다, 굴절되었다, 비틀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귀라고 하는 왜곡된 안경, 비뚤어진 안경이 있어서 죄를 지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진실해 보려고 힘을 써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진실해야지, 내가 정의로워야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마귀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왜곡된 그 매개체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진리로 나갈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소크라테스나 공자처럼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도 결국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영이 마귀에게 굴절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원했어요. 진리를 듣고자, 진리를 구하고자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지 못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가리고 있는 마귀, 아직까지도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의 영을 걷어내고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 사람의 영혼에 씌워진, 우리가 귀신이 씌웠다고 그러죠. 마귀가 씌웠다고 그러죠. 그 씌워진 마귀, 그 귀신의 영을 걷어내지 않으면, 그 죄를 걷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또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은 그때까지도 제자들의 영혼이 무엇에게 씌워졌습니까? 마귀에게 씌워져서 마귀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투영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을 뭘로 믿어서? 영웅, 그리고 능력자, 우리를 성공시켜줄 수 있는 사람, 해방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잘못 오해를 하고, 그 이유는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저절로 그렇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도중에 또 갑자기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야고보의 형제인데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롯이 아닌 유다의 다른 이름은 다데오, 다데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유다의 질문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어디서 좀 들어보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갈릴리에 숨어 계시고, 그리고 그때 명절이 되었는데, 절기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생각을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가만히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형님,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막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오병의 기적도 막 행하시고 해가지고 좀 유명해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숨어만 있지 말고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큰 도시에 가서 능력을 막 행해서 더 많은 제자들을 모으고 더 많은 무리들, 군중들을 모아서 이 나라를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 그렇죠.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은 대도시로 나가야 돼요. 사람이 많은 데로 가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저 시골에 아주 벽촌에 살던 아이들이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니면 서울로 유학 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에 왔다고 유학 갔다고 말하지 않죠.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한국을 떠나서 미국이나 유럽,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더 나은 나라에 가서 공부하면은 아, 유학 갔다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큰 일을 하려면은 시골 구석이나 사람이 없는데 그런 데를 떠나서 사람이 많은 곳, 대도시, 사람들에게 자기를 막 알릴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뭔가를 해야지, 아, 큰일을 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제발 좀 그렇게 숨어만 있지 말고 막 세상에 나가서 당신을 좀 드러내세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쇼를 하라, 그 말이지. 여기서 나타내라는 말은 갑자기 뭔가를 짠 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뭔가를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깜짝쇼를 하거나 마술쇼 같은 것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환호하게 만들어줘라.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당신을 보면서 환호하고 막 쫓아다니게 만들어라. 이것은 그 당시 영웅 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웅들은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일이나 불가능한 전쟁, 알렉산더 같이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을 수없이 이기면서 세상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월계수를 던지고 막 옷을 던지면서 환호를 하는 그러한 영웅적인 행동을 해보라 이런 말.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형제들이 막 부추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형제들의 말에 응하시지 않았어요. 응하시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조용한 밤에 은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만 말하지 말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조용하게 그 밤중에 하늘에 놀라운 신비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툭 튀어나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를 깬다 그러죠. 또 세상 말로 말하면은 초를 친다.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고 망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데오, 유다, 이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는 예수님을 민망하게 만들거나 또는 분위기를 망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에게 드리는 고원이죠.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매우 자세히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오픈하시면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런 뜻이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양새를 보면은 참 우습기가 짝이 없어요. 학력도 없고 가문도 없고 여러모로 봐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학식도 없고 일자 무식에다가 세상에서 천박하게 그냥 이렇게 시골에서 업으로 막치기로 살아온 그런 사람들, 시장바닥에 굴러먹던 장사집 같은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봐도 우스운 거예요. 예수님이 꼭 자기들만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더 잘나고 훌륭하고 잘나가는 바리새인들, 학식 있는 사람들은 다 물리치고 아주 못나고 우습게 생긴 자기네들만 끌고 다니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참 이게 난감해. 예수님 왜 저러시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허접한 제자들만 데리고 로마 권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저러시는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같이 허접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이렇게 참 못나고 부족한 우리 제자들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더 많은 제자들, 더 많은 똑똑하고 유명하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런 무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있게 이 예루살렘에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들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들은 참 내놓을 게 없는 무지랭이들인데 그러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는 되죠. 유다의 말이 이해는 가지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자들이나 능력자들 혹은 부자들이나 학자들이 세우는 세속적인 나라, 세속적인 그러한 권세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제국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나라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했는데 그런데도 또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하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또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뭔가를 좀 강하게 좀 뭔가 좀 해보세요. 박력 있게 좀 나가보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나중에 이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유다서를 남겼어요. 아주 짧지만 임팩트가 강한 굉장한 말씀을 남겼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죠. 자기가 성령을 받은 후에 아 예수님이 세상에 그런 권력, 세상에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온 영혼을 다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짜듯이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아 예수님 그렇게 그냥 숨어만 계시지 말고 짱 하고 나타나셔서 세상에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철없던 말을 했던 유다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남긴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의 정수를 드러낸 진리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약을 다릴 때 푹 고아서 그 진액을 만들듯이 유다가 거룩한 믿음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보약의 진액처럼 날마다 날마다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마치 자다가 잠꼬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가끔 예수님에게 하느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성도들이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육신의 말로 받고 육신의 일로 해석하느냐. 아직까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절대 육신적인 잣대로 해석하거나 육신적인 셈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거룩한 하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당신을 좀 나타내세요. 이렇게 말했던 타데오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이죠. 지금 상황이 맞지 않잖아요. 가롯이 아닌 유다, 이 타데오라는 유다가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과 아무 상관없이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해? 정말 너희들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의 엉뚱한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늘의 말씀, 성령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마지막까지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이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너 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정신 안 차릴래? 그리고 막 잔소리를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좀 분위기가 흐트러지니까 어?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야 이놈아 너 때문에 헷갈리잖아 하면서 또 역정을 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가 설교하다 보면은 가끔 성도들이 졸거나 딴청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설교 분위기가 좀 흐트러져요. 그래서 그 설교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 이제 강대상에서 종을 땅땅땅 세게 칠 때도 있어요. 또 졸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또 그렇게 또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깨우고 딴짓하는 성도를 집중시키려고 목소리의 톤을 올린다든지 성경 본문에서 이탈한 만담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잠을 깨우기 위해서 뭐 유머를 한다든지. 그러면 목회자가 원래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맥이 끊어져서 나중에는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 그러면서 본론에서 이탈해가지고 좀 은혜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숙연합니까? 그날 밤에 새벽에 잡혀져서 이제 예수님이 로마의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너무 숙연하고 엄숙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4장 안에 세 명의 제자들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중간에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첫째는 도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도대체 뭐예요? 처음에 물어봤고 두 번째 빌립은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도 좀 보게 해주세요. 엉뚱한 소리를 했고 세 번째로 가롯이 아닌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 당신도 좀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한번 짱! 하고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또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를 중간에 소금쟁이처럼 끼어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던 말씀을 끊으려는 제자들에게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의심하지 말라. 내가 하는 말을 의심하지 말고 듣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러나 진정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대로 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결국 이단이나 사이비가 될 것이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자꾸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자꾸 예수님에게 세상의 나라 일을 좀 하세요. 또 세상의 나라, 세상의 것들을 좀 우리에게 주세요.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선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앞에서 세상 일을 말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하자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도리어라는 말은 그러나,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좀 완곡한 뜻도 있지만 반대로, 정반대로, 정반대로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그 정반대로 하나님의 일과는 정반대인 세상의 일, 마귀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롭고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세상 나라의 일은 세상에서 투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아귀다툼을 해가지고 권세를 잡고 세상 왕국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 그것을 이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일이고 그러므로 마귀의 일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더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경쟁해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 뭐가 마귀일입니까? 뭐가 그게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뭐 좋은 일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가서 막 경쟁하고 막 싸우고 어쨌든 간에 다퉈가지고 1등을 하고 머리에 올라가고 탑에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먹기 경쟁, 이기기 경쟁, 출세 경쟁을 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불법 같은, 불법 아닌 편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과 요령을 피워서 그 경쟁에서 이겨내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온갖 협잡을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술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주님의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해서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우리가 또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유대 무리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추대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일은 예수님을 유대왕으로 세워서 유대 정권을 찬탈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죄와 탐욕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일, 복음의 길,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해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세상에 가득 찬 모든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이런 것 없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안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권세와 또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육체의 일은 곧 세상의 일이며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 나라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 모든 것들은 과거의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로마 그리스 신화의 더러운 신들의 일상이며 마귀의 일이에요. 지금 세상이 막 아귀다툼하고 지금도 대통령 선거한다고 난리가 났죠.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협잡을 하고 거짓을 덮고 그리고 또 술술을 쓰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로마 그리스 신화의 거짓 신들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거짓 우상이 해왔던 일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맺는 바로 그 열매가 성령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성령의 열매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즉 회개와 용서함 그리고 평강,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 이 평강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귀 영화, 빈부귀천, 내가 성공을 하고 못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와 상관없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 거룩한 진리에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살고 잘 먹고 못 먹고 사업에 성공하고 못하고 이러한 세상의 롤러코스터 이런 세상의 우여곡절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렵죠.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짜릿함과 쾌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인기를 얻었을 때, 사업에 성공해서 잘 나가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아파트나 주식에 투자해서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고 아파트 값이 두 배로 뛰었을 때 아주 짜릿하고 짜릿한 쾌감을 느껴요. 야, 내가 해냈다. 대박 터졌다 이러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목사들도 다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쾌감은 세상적이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치 단맛이나 술이나 담배, 마약에 중독된 환자와 같아서 세상적 짜릿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점점 영적으로 당뇨병에 걸리고 영적으로 고혈압자가 되고 영적으로 피폐자가 되어서 언젠가는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영적으로 그 영혼이 파리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당뇨 걸릴 수도 있고 혈압에 걸릴 수도 있고 고지혈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병에 걸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끔찍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기쁨, 예수 안에서 천천후 평안과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자꾸 세상적인 짜릿한 쾌감을 쫓아가면 결국은 영혼이 메말라지고 나중에는 믿음에서 벗어난 예수 진리를 세상의 더러운 썩어질 물질로 바꾸는 배교, 끔찍한 배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일대일로 마치 개인 과외하듯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일일이 개인 지도 개인 교수를 해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가 죄와 탐욕과 시기 질투와 정욕이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혈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야망이나 육체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성령과 갈등하며 부딪히며 그리고 싸우다가 일생을 마치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이름을 내고 유명해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욕망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인 투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함을 부르짖고 세상에 나가면 탐욕과 투기, 쾌락을 찾아 헤매는 마치 영적인 뱀파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평생 하나님과 세상, 그리스도와 마귀 두 사이에서 실갱이하면서 반대되는 일을 하다가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진리냐, 거짓이냐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